헬로? 오늘 음식은 미역국입니다. 저번 영상에서 소 힘줄 수육을 만들어서 먹었는데요. 그 네 덩어리 중에서 두 덩어리 수육 만들어서 먹고 두 덩어리랑 국물이 남았는데 그 육개장을 만들까 미역국을 만들까 고민하다가 육개장은 제가 해본 적이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미역국을 만들어 봤어요. 미역국은 정말 간단하게 빨리 만들 수 있는 거라서 후다닥 만들었습니다. 오늘도 맛있게 먹을게요. 짠! 아유, 이게 뭐 힘줄 삶은 거라서 육수가 그렇게 진한 맛이 날 것 같지는 않아요. 거기다가 물도 좀 탔습니다. 오, 괜찮아. 맛있는데 미역국? 아, 고기랑 미역. 와, 맛있다. 한 4그릇 정도 나오게 끓인 거거든요. 여기다가 국간장을 3숟가락 넣고 간은 나중에 소금으로 맞추시면 됩니다. 저는 한 반 숟갈 그 정도 넣었어요. 소금 간도 딱 맞고 아주 맛있네요. 힘줄고기 1kg 사가지고 수육도 먹고 이렇게 국도 끓여 먹고 좋습니다. 수육 만들 때 양념간장 만드는 거 보셨죠? 거기에다가 저는 원래 겨자 소스를 많이 타 먹었는데 구독자분께서 이렇게 와사비 있잖아요, 와사비. 와사비를 풀어서 먹어도 맛있다고 하신 분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저도 와사비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. 와사비. 와사비보다는 고추냉이라는 표현을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고추냉이 찍어가지고. 간장이 맛있으니까 뭐 고추냉이를 넣든 겨자를 넣든 다 맛있습니다. 고추냉이도 굉장히 코를 떡 쏘는 게 잘 어울립니다. 괜찮네요. 만드는 영상에서 보시긴 하셨겠지만 이게 소 힘줄이 통으로 돼 있는 거는 어떻게 생겼는지 못 보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. 그래가지고 한 덩어리는 자르지 않고 제가 통으로 이렇게 가지고 와봤습니다. 잘 보이시나요? 이렇게 생겼습니다. 조갯살 비슷하게 생겼죠? 조갯살. 조갯살 비슷하게 생겼는데 요게 이제 쫄깃쫄깃하고 탄력이 있는 부분이고 나머지 요 겉에 부분들은 부들부들합니다. 요 부분이 쫄깃쫄깃한 부분이에요. 아, 너무 뜨거워. 아, 뜨거워. 통으로 갖고 온 이유는 물어 뜯으려고 갖고 온 거겠죠? 어, 겁난다, 야.
맛있어. 맛있습니다. 와. 미역국 잘하네. 내가 미역국을 이렇게 잘 끓이는지 몰랐네. 국물 좋다. 미역국에 고기를 넣고 끓이면 이제 양지머리나 뭐 홍두깨살 이런 거 넣고 끓이잖아요. 근데 저희 어머니는 국에다가 이제 소고기를 넣으면은 뻑뻑하다고 이가 안 좋으셔가지고 별로 안 좋아하십니다. 힘줄을 넣으면은 부들부들해지니까 이거 좋아하실 것 같네. 고기를 안 좋아하시니까 미역국을 우리 집은 그냥 생으로 미역만 넣고 끓이거든요. 그래서 저는 미역국을 별로 안 먹어요, 집에서는. 요거 강추합니다. 소힘줄 미역국 이안 좋으신 분들한테 고기 넣고 미역국 끓이는 거에 아주 좋겠네요. 소 힘줄 1kg 사가지고 아주 그냥 영상 뽕을 뽑고 있네요. 오늘도 행복의 나라로 가버렸! 아유, 맛있다. 요즘에는 미역국에 밥 말아 먹으면 아싸 됩니다. 미역국은 라면 말아 먹어야 돼요. 미역국 라면. 라면입니다, 여러분. 맛이 없을 수가 있나요? 적쇼? 술만 먹으면 속 비려요. 라면 드세요. 미역국을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, 요거 판다 그러면 사 먹을 생각이 있습니다. 식당 사장님들, 소 힘줄 미역국 하나 추가해 주시면 안 되나요? 미역이 물에 넣으면은 5분 만에 이렇게 확 불어나는 그런 미역이 있더라고요. 저도 이 미역을 처음 써봤거든요? 요런 미역이 또 나왔다는 거를 42년 살면서 처음 알았네요.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즐거운 저녁 보내시고요. 맛술 하세요. 구독!